내일 윤석열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10시부터 끝장 토론한다는데. 끝장 토론할 게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그렇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제가 이번에는 뭐 언론들은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네. 제가 특검 받겠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해야 된다. 그리고 하겠어요, 근데. 해야죠. 네, 해야죠. 하라고 계속 해야지. 근데, 아, 해야 되고, 예, 계속 하라고 해야지 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잘못했다고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네. 그동안 해왔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아마 이 기자회견은 국민 담화는 크게 오히려 독화살이 되어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도 네.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 같은 담화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저는 사과를 끝나서 안 되는 거죠. 사과는 벌써까지 되고요. 네. 사과해야 될 시점은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특검 받겠다. 그리고 수사 철저히 받겠다. 예. 여기서 제가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일 맞고요. 네. 너무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뭐 경제 살리는 일, 민생회복지원금 등도 받겠다라고 하고 네. 저는 일정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그리고 교육위 비상 행동 연석 회의가 아, 있었습니다. 예. 검사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어제 네. 밤에 하신 거죠? 텐트에, 저도 봤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어젯밤 네. 8시부터 10시까지 예, 오늘도 이어지게 될 겁니다. 아, 계속. 그래요? 최전선에서 싸우시는 네. 우리 의원분들이 한마디 다 하시더라고요. 박지원 형님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얘기하는 건못 아이, 들으셨군요. 들었어요. 다 들었죠. 제일 먼저 예. 들었죠. 자, 네. 의원님께서는 지금 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이거, 명태균이가 벌벌 떨것 같은데. 이 진상조사단장을 맡으셨습니다. 아직 며칠 안 되셨죠, 맡으신 지는. 그렇습니다. 아, 어제, 금요일부터 명태균 조사단, 지난주 목요일이군요. 네, 수요일날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아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날부터 진상조사단 단장 발표가 났고요. 네. 발표 난날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하는 음성 녹취를 박찬대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들 회의 끝나고 바로 틀었죠. 대국민 발표를 했죠. 자, 그럼 예. 진상조사단은 지금까지 활동, 아직 뭐 며칠 안 되셨으니까, 어떻게 활동하실 것 같고, 계획이라든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활동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명태균 진상조사단은, 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김건희, 윤석열 게이트 진상조사단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을 네 개로 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이래야 쌈박하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요. 명태균 씨에게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많은 걸 내놓으시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기여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김건희 윤석열 게이트 진상조사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가 진상조사단을 전 15명으로 꾸렸습니다. 많이도 꾸리셨네. 15명으로 네. 국회의원, 현역의원이 15명입니다. 그래요. 우선 공천 개입, 그렇지. 당무 개입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내용 관련해서는 김병기 의원, 국정원 아, 출신이시죠? 그리고 예.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때 공천을 담당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김병기 의원을 부단장으로 하고 네. 여론조작 등에서 대통령 경선 때부터, 후보 경선 때부터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게 오늘도 나왔어요.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맞아요. 어떤 경선 조작, 그리고 또 후보가 당선돼,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대선 후보 여론 조작 아이고 큰 등 거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보받고 이 과정이 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인 그 우리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한병도 의원과 이현희 의원이 여권을 맡게 되는데요. 네. 한병도 의원이 부단장, 김병규 의원이 부단장, 제가 단장, 그리고 그 조직으로 본부를 꾸렸습니다. 아 그래요? 여론조사 조작 진상 본부는 한병도 이현희, 네. 공청기획 관련해서는 김병기, 박정현, 양구나 예. 그런 사람들 다 행안입니다. 행안이. 행안이가 선거법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을 관리하는 위원회거든요. 예, 예, 그리고 예. 국토위에 영태영 그리고 창원시장을 했었던 허성모 수원시장을 했고 경기도 부지사를 한 영태영 본부장 창원시장을 한 허성모 전용진 그리고 김기표 네. 국토위 함께 맡게 되어 있고요. 자 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기자선 같은 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여론조사 지금 쫙 로드에 붙여놓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서 어떤 조작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을 언론기관과 제공한 사람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공청기획 관련해서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당선자 시절이라 대통령이 아니다. 뭔 헛소리입니까? 당선자 공무원이 될 자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수사하고 기소하잖아요. 맞아요. 예.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경선에서 승리한 다음부터 공무원이 될 자라고 해갖고 처벌을 하고 벌금을 때립니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저희가 다 마저 똘똘 말아서 묶어가지고 그 성과를 내게 될 겁니다. 이게 다 국정조사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요. 네. 그리고 특검에 들어갈 기반을 만들고요.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의 내용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절차를 밟게 차곡차곡 쌓아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상조사를 따집니다. 네. 저 한간에 나오는 얘기 또 의원님도 이제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네. 윤석열의 육성 녹취록 이것은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된다. 그리고 심리적인 탄핵은 이미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네. 갤럽 여론조사에 대하면 긍정이 19% 예. 그리고 문화일보는 대표적인 보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문화일보 여론조사에 대하면 긍정이 17% 네. 이런 여론조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뭐 제대로 특검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여론조사가 예. 나왔다는 건 국민의 마음에서는 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네. 걱정거리가 태산이거든요. 1. 전쟁 걱정이 태산입니다. 맞아요. 2.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맞아요. 3. 자기 부의 주가 조작 범죄를 전부 다 숨기고 있습니다. 네. 4. 군인간 아들을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오히려 그 처벌을 해야 될 대상자를 싸고 돌고 네. 대통령이 직접 싸고 돈 거 아니냐 네. 이런 의문들이 특산났고 후인이 주가 조작 해서 자본시장을 교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이거를 다 또 싸고 돌고 네. 이태원, 이채양명주에다 이번에 명태균 사건까지 다 보면서 국민들은 마음이 떠났고 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탄핵 시간은 벌써 왔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바꿔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하여튼 그 어떤 방안으로 갈지는 구체적으로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타이밍과 그죠? 그걸 봐서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명태균 진상조사는 국정조사로 끌어올릴 겁니다. 아,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죠? 국정조사를 해서. 국정조사로 끌어올릴 거고요. 어제는. 김건희 특검법을 제가 법사위이기도 하고요. 네.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 14개 혐의. 14일 날 보내서 통과시킬 거고요. 14개 혐의더라고 그게요. 아유. 보셨어요? 네. 그 언젠 네. 법사위원 한번 저희가 인바이트 초대해서 한번 14개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외우기도 힘듭니다. 외우기도 힘들어.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손가락으로 하듯이 네. 14개 금방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네.
자, 그럼 김건희 일가의 특검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와 네. 그 일가가 한 일, 그래서 14개가 이야,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일가가 완전히 온 나라를 참. 예. 하여튼 뭐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말을 못 하겠어요. 도도히. 어? 예. 그 법사위에서 또 의원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그 말씀하셨던데 이게 예. 지금 그 뭡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과 박상영 부장검사 문제. 이렇게 해서 네. 연어회와 육회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좀 차분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예. 사실은 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북 그 송금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 이러고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를 찾기 위해서 예.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네. 대한민국의 검찰 다 동원되는 겁니다. 수사관이 다 동원되고요. 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가 많이 들었을 거다. 이 변호사비를 대납을 쌍방울 했을 거다. 그렇지. 라고 해서 쌍방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변호사비를 대납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안 나왔어. 쌍방울의 변호사들을 뒤졌더니 이 변호사비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까우면 가까웠지.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된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변호사하고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사람이 그 쌍방울의 글쎄 변호사다. 글쎄 말이야. 정도. 이재명 대표랑은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사람이 하고 네. 같이 법무법인에 있는 사람이 그 쌍방울의 변호사다. 요 정도 나오고 나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그렇지. 이거 그 큰일났네. 안에 있던 사람은 오히려 검사들하고 가깝고 그래서 정보도 누굽니까? 그 저기 김성태에게 정보를 압수수색이라든지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유출한 수사관 잡혔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 사건에서 시작된 건데 이게 안 되니까 대북송금으로 그,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죠. 대북송금으로 돌리면서 쌍방울의 김성태 처음에 김성태가 이재명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끝내는 이재명을 위해서 얼마입니까? 800억? 800만 500억. 불. 800만 불. 800만 불 대납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모의 위증 교사를 하잖아요. 검사실에서.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거기다가 대다 놓고 가진 협박과 회유와 공갈과 그죠? 이 하는데 연어회와 연어회가 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을 의원님께서 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연어회가 결제됐다. 연어회뿐만이 아니라 육회까지 결제됐다. 이거를 이제 그 법사위에서 폭로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연어회, 그러니까 이 이화영 지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들어오고, 육회가 먹고 싶다 그러면 육회가 들어오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 짜장면이 들어오고, 이렇다고 설렁탕이 먹고 싶다 그러면 설렁탕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느 날 술도 들어와서 커피도 오고, 네. 같이 술 파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술 파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어회 너무 이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연어회를 추적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이화영 지사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네 명을 함께 부른답니다, 검사실에. 그 세미나죠. 1413, 뭐, 박상용 검사실인데요. 네 명을 함께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명이 구치소에 있다가, 수원 교도소에 있다가 나옵니다. 수원 구치소가 나올 때 같은 차를 타면 안 됩니다. 같은 차를 타고 검사실에 가면 안 됩니다. 네. 우선 기소하고 난 다음에는 기소하고 난 다음에는 교도소에 있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들 불러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딱 보시면 6월 18일입니다. 네. 6월 18일에 김성태가 1시에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예. 안용철도
한시에 나옵니다. 네. 이화영도 한시에 나옵니다. 이거 같은 데거든요. 예, 예, 같이 예. 나온다는 소리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차를 타고 나왔던 소리입니다. 아. 그리고 이들은 밤 11시에 같은 차를 타고 귀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입 맞출 거 아닙니까? 서로. 그렇지. 증거를 인멸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불러내야 되는데. 그렇죠. 같이 불러내서 같이 들여보냅니다. 이건 이 시간, 그날 몇 호실입니까? 전부다. 뭐 1300, 맞죠? 1300몇 대. 예, 이 방은 박상용 검사실. 여기서 함께 불렀어요. 함께 부르고 저녁에 뭐를 먹었냐고 여기 옥중 노트에 써 있습니다.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일요일 등 식사를 배달해다 준다. 배달해 주는데 연어회, 육회 비빔밥 이런 걸 해다 주고 그날 박상용 검사는 이제 나에게 빨리 협조줘. 박상용 검사한테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박상용 검사가 이야기합니다. 네네. 나에게 빨리 진술 주고 오늘은 파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티를 하자. 그날 맛있게 먹은 게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아까 6월 18일이었거든요. 예. 자, 6월 18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예, 저희 화면에도 좀 띄워주세요. 일요일 날 주변에서 저... 거의 불러내지 않습니다. 예, 예, 예. 일요일 날 불러내서 예. 이게 육회고 육회 비빔밥입니다. 네, 저희도 일요일 날 저희 네,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수원지검에서 딱 6분 거리에 있는 육회 비빔밥 이름이 뭐냐면 환인의 뭉튀기예요. 거기서 30만 9천 원을 결제합니다. 오, 굉장히 많이 했네. 30만 원이면 30만 9천 원인데 이게 네. 13만 5천 원짜리 하나, 9만 원짜리 하나, 그리고 10, 그리고 8만 4천 원짜리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영수증이 나옵니다. 잠깐만 의원님, 저희가 세 개의 영수증을 보니까 미리 보내주신 자료안이 옆에 나가니까 네. 4만 5천 원짜리. 육회 4만 5천 원짜리 두 개 한 것 같고요. 7명이 밥을 먹었나 봐요. 육회 비빔밥은 8만 4천 원. 이게 저희가 그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내놓으라고. 예예. 공모가 내지 않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가 교도소 구치소에서 받은 겁니다. 아. 출정 기록 구치소에서 받고 예. 출정 기록은 이렇게 구치소에서 받아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체크했습니다. 아. 그리고 요것은 법원에 네. 이화영 부지사 쪽 변호사들이 이 영수증 법인카드로 쓴 영수증을 달라라고 해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그게 이제 쌍방울 법인카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잠깐 의원님, 쌍방울 법인카드 영수증이죠. 그게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중요하죠. 변호사들이 쌍방울 법인카드 영수증을 사실 조회를 요청했고요. 네, 그 법인카드가 왔던 거를 저희가 다 분석 못했습니다. 그 중에 분석한 것 중에 환인의 뭉티기를 찾아냈고요. 네. 그다음에 연어를 찾아내게 됐는데. 연어회 팀은 광교 연어집입니다. 무슨 연어? 문을 닫았어요. 무슨 연어집? 광교 연어집. 이게 수원에 광교가 있습니다. 아 예. 아. 수원 광교 연어집. 예.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어집에서 네. 49,100원을 결제합니다. 그럼 왜 49,100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 49,100원은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49,100원, 100원은 뭘까?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블로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날 5만 2천 원짜리 연어회가 세일을 합니다. 세일을 했어. 2천 원 세일 5만 원. 와. 그중에 주차비를 1천 원 깎아줍니다. 3만 9천 원. 4만 9천 100원인데요. 연어를 사서 예. 회장에 있는 검사실로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가져가야지. 포장비 100원이었어요. 아 봉투값 그거 포장비. 네. 그러니까 쌍방울 직원이 가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한 거네. 가져온 거네. 쌍방울 직원이, 그죠? 주차비까지 받아먹고. 아, 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또 이야기한 날 중에 6월 15일이 있습니다. 옥중 노트에 나와 있는 거죠? 저희가 6월 15일에는 김성태하고 이화영 둘만 출정을 했대요. 그날은 벌교집에서 네. 37만 원가량이 법인카드가
리스크가 됩니다. 아, 39만 8천 원이네, 이게. 네. 이게. 그래서 39만 8천 원. 예. 벌교집에서 카드를 긁습니다. 자연산 연어, 뭐, 모둠해, 어? 네. 아. 손이 자꾸 커지는 거죠. 처음엔 49,100원이었는데, 뭐, 다른 게 더 있을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주변의 편의점에서는 네. 많은 걸 삽니다. 주변 편의점도 많습니다. 예, 많은 예. 걸 사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화영 지사가 검사가 또는 김성태가 이재형 끝났어요. 다 불어야 해요. 네.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으로 제가 돈을 대납했다는 걸 불어야 형도 살고 저도 삽니다. 라고 계속 반협박, 반요구를 하게 되고 김성태가 바뀌어버린 거죠.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그리고 검사도 아까 말했듯이 오늘 나한테 제대로 진술을 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티하 찍힌다 라고 해서 박상룡이가 이화영 씨가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리기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 진술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에 나오면서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나는 검사가 우리를 불러서 모해 위증시키고 진술 조작하고 세미나 시켰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검사와 법무부는 그런 일 없어요 없다. 라고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출정한 기록 다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네. 저희가 밝혀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네. 같이 안부수, 김성태, 이화영 그리고 강용철 등 이런 사람들이 공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런 사람들이 같이 검사실로 불려 나간 것만 수원구치소에서만 수십 번입니다. 제가 신 것만 68회인가 돼요. 60번. 그리고 이화영이 불려 나간 것만 111회. 야. 그거는 기소가 된 다음이에요. 야. 그러니 이게 이제 낱낱이 밝혀지는 거죠. 저희가 박상룡 검사를 탄핵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 탄핵하냐? 검사가 증거로 입증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피의자로 김성태, 이화영 등을 만들어 놓고 협박과 압박과 모해 위증과 진술 조작을 술을 먹이고 육회를 먹이고 그리고 연어회를 먹여가면서까지 했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조치도 했고 네. 그리고 이번에 탄핵을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것은 누구의 특명화에 가능할 거냐? 그 중요하네. 당연히 검찰총장 그리고 검사장. 당연히 법무부 장관. 이 알았는지는 몰랐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대통령까지 다 하나의 범죄 집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 검사들이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왜 미쳤다고 얘기하신 겁니까? 그 국감장에서? 국감장에서 그 성남 FC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문제였나 이거는? 성남 FC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470회 정도 있었대요. 우선 성남 FC 아니다 증인만 470명이더라. 예, 증인만. 그리고 예, 제가 또 이야기한 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 글쎄. 방송 도중에 앵커가 김문기를 잘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니.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선거법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엮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엮으면서 증인도 엄청나게 갖다 대고. 글쎄 말이야. 이게 사실이 아님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법으로 엮을 만한 내용이 아님에도 네. 그렇게 엮어서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네. 하는 것을 듣고 네. 그리고 성남에 증인만 470명이 넘어요. 그 사람만 잡으려도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증교사라 그래갖고 예. 그 녹음 파일은 30분짜리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7분으로 또 끊어서 짜집기해서 냈다는 겁니다. 법원에. 예.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하면 되느냐. 맞아. 전체 욕심 가져와라. 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검찰이 이러면 안 된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수백 번 압수수색, 15번에 걸쳐서 압수수색, 수백 명의 증인,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기소해서 계속 압박하는 거. 이거 검찰이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미쳤다는 거는 고급 용어로 표현하면은 정신병 걸린 거예요, 그죠? 아 예. 아 제가 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국민의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랬던 것 같더라고 그날. 예, 검사를 이거 미친 거다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 시절에 네. 자기 관련해서 사실 조회를 했다고. 통신 사실 조회를 했다고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네. 이 검사들 다 미쳤다고.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미쳤다고 하는 얘기는 윤석열이 먼저 아 먼저 한 거네. 우리 예, 서영구 의원님보다 먼저 했네 윤석열이가. 윤석열 다 명언을 남겨놨어요. 예.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아. 죄를 지었으니까. 예. 특검을 하면 조사를 해서 깜빡에 가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윤석열이 했고요. 그래요? 5년짜리. 네. 자기 5년짜리 앞이... 대통령 그게 머리 길이, 네? 머리 대단하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어. 이런 일 있거든요. 겁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그것도 윤석열이 한 거고. 검사들이 자기 가족 사진을 조회했다고. 네. 미쳤다고 검사가 미친 짓 했다고. 자기 앞길을 예언하고 있었구만 이미 그때부터. 맞습니다. 예. 앞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예언, 뭐 예지력, 영적 대화에 강한 사람들이야 보면은 예? 참 아유. 그리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네. 뭐가 나오면 자기가 먼저 특검하겠다고 얘기하겠다고. 아. 이제 그럴 수입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그 전에 한 말에 뭐가 있으면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이 그럴 시기입니다. 자 의원님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민주당에서 또 저기 놀랐던 것 같은데, 저도 나가봤을 때, 오, 이렇게 많이 나왔나 했는데. 네. 그,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 하시죠, 민주당에서요. 그죠? 지금, 지난주 2일부터, 네. 11월 2일부터, 행동에 나가야 된다. 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또, 어제부터는 비상행동, 국회 행동도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아마, 매주 나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단체하고도 결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그렇게 또 가야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단독으로만 맞습니다. 같이 해갖고 놀랍대에서 넓게 네. 합계해야죠. 그래서 87년에 그런데 그날 네. 예. 11월 2일 날 30만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더 나왔습니다. 글쎄 내가 봤을 때 더 나온 것 같아. 네. 왜 더 나왔냐면요. 저희가 서울역 4번 출구에서부터 남대문까지 우선 다 꽉 찼잖아요. 그 뒤에도 찼어요. 남대문 뒤에 또 저희가 모니터를 크게 설치했습니다. 맞아요. 거기서부터 신점까지 맞아요. 또 꽉 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저희 마을 주민이 이야기하는 건데 예. 저희가 나갔는데 여팀 그 도로변에는 못 들어가니까 골목마다 사람이 맞아요. 꽉 맞아요. 예. 골목마다 사람이 예. 꽉 차고 카페마다 사람이 꽉 차고 아 맞아요. 예. 카페에서 카페에서 유튜브로 보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 카페마다 사람이 꽉 차고 골목마다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찰이 통제하니까 길 건너 그죠? 길 건너에도 인파들이 쫙 있었어요. 맞습니다. 길 건너에도 쫙 있었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 그죠? 예, 이런 기회 안 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 맞습니다. 확실해야지 예, 어중뚱하게 그게 안 나시겠지만 우리 서영교 의원님하고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또 그렇게 밀어붙이길 또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기회 놓치면 나라가 위험합니다. 맞아요. 예, 전쟁은 위기가 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경제 지금 살리지 않으면 예. 무너져집니다. 자, 의원님을 바쁘실 텐데 끝으로 못하신 네. 말 있고 정리하실 말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것을 밝혀냈는데 국민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직도 성에 안 차요. 답답해요. 예. 빨리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정치인은, 그리고 대통령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대통령, 네. 거짓말하는 대통령. 네.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해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거짓말하고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하고 공익을 추구하지 않아서 탄핵한다라고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네. 거짓말이, 대통령의 거짓말이 탄핵 사유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끝없는 거짓말, 김건희 여사의 끝없는 거짓말, 이것에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가하고 이 외에 이채 양명주, 그리고 예.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로 나타난 모든 것들 저희들 제대로 증명해서 네. 국정조사하고 특검하고 예. 그리고 탄핵하고.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화상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의원님 방도 저희들 구경했습니다, 오늘. 관람했어요. 네, 저도 요청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유 있으신 것 같고, 예, 아주 담대하시고, 아주 그 박력도 넘치고 말이죠.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하여튼,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님, 네, 안녕히 계시죠.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